너무너무 멋져. 눈이 눈이 부셔. 고긴 어디 갔어. 나도 모르겠어. 지지 지지 베베베베베베 지지. 아이고 이런 씨. 자, 엊그제 저의 말도 안 되는 자책으로 가을 첫 낚시를 조져버렸는데요. 예, 오늘 시방에 리벤지하러 나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조심조심. 지금 보이시죠? 여기 본드로 발라놓은 거 약간 끄트머리가 이렇게 휘기는 했는데 잘 붙은 건지 모르겠어요.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제발 꽁꽁 붙어있어라. 자, 긴장되는 순간이죠. 아, 여기 발판이 지금 밑에 내려와 있는데 그지 같아갖고 엄청 조심해야지 돼요. 자, 그럼 이빨은 그만 까고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정면 쪽에다가 던져버리도록 할게요. 하나 둘 아샤. 아, 멀리 캐스팅은 못했는데 좋습니다. 좋아. 자, 오늘은 추석을 앞두고 조상님들이 좋아할 만한 해산물들을 쏙쏙 뽑아갖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지금 보이시는 이거, 제가 이름은 모르겠는데 암튼 시방에 오면 이런 게 되게 많죠? 한 2, 3년 전에 제가 집에 갖고 가갖고 끓여 먹어봤는데 아직까지 죽지 않는 거 보면 몸에 이상은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예, 맛도 그럭저럭 괜찮아요. 먹기 귀찮아서 그렇지. 암튼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려나? 아이씨, 아이씨, 고기나 잡혀라. 아이씨. 어,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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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입질 맞죠? 아, 근데 왜 이렇게 시원하게 안 오는 거야? 잔바리 같은데? 아이, 썩을 놈. 아이, 오늘 왜 이렇게 더운 거야? 미쳤어? 지금 초리때가 덜그덕거리기는 하는데 아무리 봐도 물고기 같지는 않습니다. 암튼 뭐가 걸린 것 같기는 하니까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걷어봅니다. 빠샤! 아이, 더럽게 가볍네. 아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바닷속에 도그 새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입질이 살벌하게 막 오다가 뚝 끊기거든요? 아, 어떡하지? 아유, 씨, 뭘 어떡해. 방법이 없죠? 이 지랭이 귀신놈아, 이 나쁜 놈아. 내 돈 내놔라. 내 지랭이 5,000원 내놔라, 이놈아. 고기도 안 나오고, 객강구만 신났고, 시부랭. 아이, 시부랭 놈. 더워갖고 기운 없어갖고 말도 안 나오네. 아이씨, 아이고 아이고 어려. 아이고 어지러. 어우, 삥 돈다 삥 돌아. 어, 공습경보 공습경보. 뻥이요. 아유, 아유, 모르겠습니다. 아유, 그냥 접을까요? 아유, 배고파. 아침 먹고 나왔는데 기운을 너무 많이 써서 그런지 허기지네요. 아, 왜 카메라만 켜면 입질이 없어지냐, 이 가비지 같은 놈. 어?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깝깝해 보이시겠지만 사실상 제가 낚시를 못하는 게 아니고 고기가 없는 곳만 쏙쏙 찾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꼭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여기 손끝에. 자, 레드선. 아, 저기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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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다. 아, 대한항공이다. 제주도 갔다 오니 제주도엔 물고기가 참 많겠죠? 개부럽 개부럽. 아이씨, 불행. 아이, 머리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아, 오질오질한데. 우와, 대박 대박. 여기가 백강구 아지트였나 봅니다. 우와, 저기 맛집이 있나? 여기 다 몰려있네. 오, 징그러 징그러. 이게 보기보다는 겁이 많아요. 조금만 움직여도 으아! 안 도망가네.
저에게 바다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바다를 악덕업주라고 부르겠습니다. 지렁이만 갖고 가고 아무것도 안 주는 악덕업주. 아이씨, 뜯어먹으려면 다 뜯어먹던가, 이씨. 그지 같은 놈. 아이씨, 모르겠다. 자, 요거 마지막으로 예쁘게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어? 모른다고? 나도 모르겠다. 아, 있다, 있다. 물고기를 못 잡은 죄. 응? 더 생생하게 움직여야지 고기가 물 거 아니야. 나처럼 축 늘어져가지고, 이씨. 너무너무 멋져. 눈이 눈이 부셔. 고긴 어디 갔어? 나도 모르겠어. 지지지지. 베베베베베베. 지지. 아이고, 이씨. 이런, 이씨. 에이, 미친놈 아니에요? 너무 화가 나갖고 정신을 잠깐 놨을 뿐입니다. 아무튼, 요거 마지막으로 요것도 우리 도그 새끼들이 다 따먹으면, 예, 미련을 접고 낚싯대도 접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 막히기 전에 얼른 집으로 고고싱하도록 할게요. 이번 추석 밥상 준비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래 전통시장 번영에 앞장서, 어이구 씨. 재래 전통시장 번영에 앞장서는 찌리박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 다음에 봐요. 야, 이씨, 안 한다, 이씨, 불행. 내 돈 내놔라, 내 지렁이 값 내놔라. 이 악덕업주야, 이씨.